다시 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기 전대를 갈 것 같아요. 조기 전당대회는 시기가 어찌 됐든 내년 6월보다는 그 앞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연내에 치르게 되면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출마할 수가 없는 거고 1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도 당원권을 회복해서 출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내냐 내년 1월 넘어가는 거냐 이건 아직까지 좀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당대회를 1월 이후로 해서 이준석 대표도 같이 전당대회에 참여하게 해서 당원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해법이 아닐까. 당원들의 선택을 받게 해야 말하자면 뒷말이 없다. 후안이 없다. 그게 정기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보세요. 김 최고는. 저는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이준석 대표도 벌써 뭐 내년에 감이 없으면 자기가 나가서 대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열리면은 나올 수 있다는 비슷한 이제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진 않았어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나옵니다. 저희 판도라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정확하게 물을 거고. 이준석 당대표를 뭐 나올 수 없게끔 그 전에 전당대회를 만약에 국민이 이미 일찍 치른다고 해도 예. 이미 이준석과 또 연합세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일종의 대리인이라도 기본에서 연합으로 반드시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뭐 당의 상황은? 이미 뭐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거기에 더 해봤자 누더기 되는 것뿐인데. 네. 예,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위 윤핵관들은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이준석의 당대표 복귀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오버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엮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핵관이니 뭐 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가 붙인 딱지거든요. 네. 저는 윤핵관인지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같은 당내에 과연 있었는지. 더군다나 어쨌든 당대표를 맡은 분이면 정치적으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장유유서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제가 이상민 의원님한테 여기서 막 이렇게 하지만 밖에서 얼마나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까. 수단장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공손하게 좀 해주세요. 여기서도 공손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엮이기 싫다. 엮이기 싫다. 저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것. 전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좀 다르죠.